좋은 걸 어쩌겠냐. 누나도 좋다. 나? 이 자식 진지게 그렇게 주제. 오늘따라 나 좋단 말이 얼마나 고팠는디. 다시 한번 말해봐라. 누나 좋다. 그리여 나도 내가 좋다. 좋아 죽겠다. 막히는 거 없니? 있으면 승구 보내. 줄 것도 있고. 오빠! 여기서 뭐 해? 나 오나 안 오나 기다린 거야? 뭐 이쁘다고 기다려. 언제든 이뻐 죽었다며.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방이나 좀 들어줘. 아, 우리 나온 김에 시장 들리자. 내가 귀상부터 가서 오빠 좋아하는 그림 사진. 됐다. 어, 봐. 할매가 오빠 굴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야. 내 할매 생일이니까 밥상에다 올려놓고. 응? 가, 빨리. 정수가. 아휴, 솔찬이 궁금하네요. 뭔 일로 배사장이 나를 보자겠는지. 건강은 어떠신지요? 뭐,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. 혈압이란 놈이 문제긴 한데, 뭐, 그거야. 우리 대방이 쑥쑥 잘 커지면은, 뭐,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. 아, 그래서, 사업은? 글쎄요,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, 부족한 게 많네요. 하땀. 배차장까지 갖고 계신 분이 뭔 그런 겸손의 말씀을, 저, 버스도 늘리셨다면서요? 제가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. 어, 예. 말씀해 보시죠. 대방역에게서 요금을 깎아준다고 해서요. 그래요? 아따, 이거 내가 요즘은 집안일이 신경을 좀 쓰느라고. 깎으신 김에 합의금도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요. 어이, 무슨 말씀이신지 당최. 이게 뭡니까? 사장님께서 꼴통이란 사람한테 줬을 만큼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이 선에서 좋게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. 경찰서에는 왜? 아무것도 아니야. 순돌인. 자요. 그 임자도 들어가 자. 내일부터 저 순결이는 집안일 시키고 당신 저 몸조리나 자리요. 저 순영 아버지. 아이 두 말 말아. 내가 뭘 했어. 순결이 그냥 진지게 학교 때려치려고 했잖요. 순영아.
어디까지 지지나오실 건데요? 새 엄마라고요?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엄마는요? 헌 엄마가 되는 건가요? 뭐야? 수정 아버지!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? 우리 엄마 차디찬은 그 속에 묻혀있다고. 당신이 뭔디? 뭔디가 더 내용이 이상하냐고요? 아! 아! 아버지 계신! 가다 안 들어가 몇 가맥서 갈지도 모르니? 온 참아간 만큼 제대로 배드냈네. 그 잘난 사방에 단둘이 좀 잘하지.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.